사는 지역도 바다, 뭐 산, 또 도시, 뭐 시골 이렇게 되게 달랐는데 공통점이라면 뭔가 우리는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한 결핍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했고 이번에 저희가 런칭하는 제품은 가방인데요. 저희 가방 이름은 산산백이고요. 저희는 처음에 강릉 안반대기를 제일 많이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고요. 좀 익숙한 산의 모습으로 확장시키다가 보니까 안반대기의 모습은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겉가방과 안가방이 분리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저희 철순의 작업실은 엄마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먹거리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이라고 한 이유는 저도 이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소비자분들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건강을 생각하는 저희 마음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먹거리도 수제 먹거리 작업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주가 옻나무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주산 단지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원주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낮은 칠기가 사실 대중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금액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공예품이에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런 장롱에 있는 그런 자개들을 보면서 굉장히 멀다고 느껴졌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다가서고 직접 제작 과정들을 보고 접해보면서 아 이거 일반인들도 할 수 있구나, 접할 수 있는 거구나. 저한테는 항상 하얀 눈이 가득한 곳이 태백이었고요. 그리고 하얀 자작나무가 가득한 곳이 태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이름을 화이트 포레스트 태백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간 문구류나 어떤 이제 관광 상품으로도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간단한 큐브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머그컵 그리고 메모지 그리고 에코백 등 다양한 곳에 지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태백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웰컴 키트 같은 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든 건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라가는 주문진 오징어 튜브인데요. 제가 주문진에 어느 날 가니까 이색적인 풍경이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다름 아닌 오징어 말라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말라가기 전에 오징어가 바다에서 유영을 하던 애들이잖아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른 방식으로 바다에 유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튜브에 담았습니다. 올해 가을에 마운트를 사용해서 이제 평창의 가을의 색깔을 채집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평소 그냥 프레임이 없이 보이는 풍경과 그런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서 들여다보는 또 풍경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색깔만 찾아내는 게 아니고 색깔의 이름을 제 나름대로의 색깔의 이름을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었거든요. 지금 오일 파스텔들을 보면 색깔들이 다시 이름 지어진 색깔들로 이제 껍데기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주황색 빛깔 나는 거의 오일 파스텔 이름은 감춰둔 홍시 뭐 이런 식의 재미있는 이름들이 지어져서 구성되어진 것 같아요. 산책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들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옛날부터 저한테 꽃 좀 그려달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꽃 좀 그려봐야 되겠다 시작하게 된 그림이고요.
총 8가지 이제 각각 다른 장면들을 연출을 해서 앞에서 봤을 때 한 장면으로 보이는 작업이에요. 이 여러 친구들이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의문을 갖고 쌍방의 컴피션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인사이트 받고 이러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지 않았나 이런. 그러한 지역성을 잘 살려내는 작품들이 이번에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원의 아이덴티티 이러한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데 그 공통점은 사실 되게 숨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 넓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찾아야지만 보이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모인 거고 그런 공통분모, 나와 닮아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공통분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강원도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